여기는 그냥 아예 24시간이라서 새벽 3시에 배고파. 그러면 나가서 뭐 친구 만나고 막뭘 먹고 노래방 가고 뭐 하고 그냥 아침까지 놀고 막 그럴 수 있었던 게 일할 때그 사람들이 자기가 기분이 안 좋아도 그거를 얼굴을 표현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를 해준다? 아는 사이끼리는 진짜 잘해주는데 한국에 오고 나서 가장 놀랐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이 좀 제가 24시간이었다는 게 어떤 동네들이 서울이 좀 24시간이었던 게 저는 좀 많이 신기했어요. 요즘에도 이제 뭐 요즘은 달라졌는데 일 안에서도 좀 24시간인데도 좀 생긴 것 같고 근데 그때만 해도 진짜 막밤 9시, 10시면 그냥 완전히 닫고 그리고 혼자 밖에 나가는 거좀 무섭고 왜냐면 다 닫아버렸으니까 어둡잖아요. 그냥 무서워요. 그냥 어두워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냥 아예 24시간이라서 그냥 뭐 새벽 3시에 배고파. 그러면 나가서 뭐 친구 만나고 막뭘 먹고 노래방 가고 뭐 하고 그냥 아침까지 놀고 막 그럴 수 있었던 게 되게 신기했고 또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한국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란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냥 뭐 영화나 해외 뭐 드라마에서만 봤지. 근데 갑자기 한국 왔는데 그 24시간 안에 이제 밤에 되면 취한 사람도 많고. 근데 그런 거가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시지? 근데 어떻게 내일 다시 출근을 하지? 신기하다. 이제 컨디션 대박이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뭐 힘든 건 알았죠. 사람들도 힘들고 하는데 처음에 접했을 때는 와우. 와우, 이거였죠. 너 혹시 뭐가 저 있었어? 같은 경우는 저는 놀랐던 게 일단 좀 예의와 정경?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그냥 단순한 그 예의가 아니라 뭔가 프로페셔널한 예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일할 때그 사람들이 자기가 기분이 안 좋아도 그거를 얼굴 표현하지 않고 뭔가 끝까지 그 예의와 존경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놀랐던 점이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살았던 지역은 좀 솔직히 사람들이 자기가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 그거를 막 표시를 해. 그러니까 일할 때도 그렇고 자기가 막 뭔가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 예의 끝단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드러내고 이제 하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그냥 확실히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막 기분 분명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막 끝까지 말을 좀 잘하고 끝까지 뭔가 예의를 지켜서 그게 좀 놀랐던 것 같고. 아무래도 그 빨리빨리 문화? 이거는 진짜. 생각보다 맞을 수 왜냐면 없지. 이거는 처음 왔을 때 생각보다 다 너무 막뭐 뭔가를 만들 때도 그렇고 서류 만들 때도 그렇고 생각보다 너무 빠른 거예요 맞아, 속도가. 맞아. 왜냐면 우리는 무슨 여권 하나만 만들려면 한달 넘게 걸리는데 한국에는 아무래도 이게 너무 잘 사람들이 일을 그래도 빨리 하니까 뭔가 뭐 맞아요. 그런 음식도 점에서 빨리 나와요. 음식조차. 커피, 음식 이런 것조차도 엄청 빨리 돼요. 뭔가 모든 게 빨리빨리 되는 게 신기해요. 한국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진짜 제일 막 진짜 완전 찐 한국 사람만의 특징이 딱 하나를 뽑으려면 뭐죠? 이게 한국 사람만의 정. 정 진짜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다른 나라에서 제가 볼때 다른 나라에서 거의 볼수 없는 점도 왜냐면 최근에서 제가 이제 되게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막 최근에 막그 며칠 전에 비 엄청 갑자기 왔었잖아요. 근데 한국도 이게 약간 예보에는 비가 안 뜨는데 근데 막상 막 갑자기 오고. 갑자기 오는 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딱 제가 버스에서 내렸더니 갑자기 비가 엄청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제가 전화기. 저 이제 집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 뭐냐면 평지도 없고 그냥 버스 정류장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떡하지? 거기다가 이제 가방도 큰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옆에 이제 앉아 이제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저를 보고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이거
제 아가씨 되게 우산을 그래서 갑자기 아, 그냥 진짜? 우산을 그냥 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 아 고맙네. 그래서 내가 우크라이나 사람이다. 뭐 한국이 언제 왔냐, 한국말 이렇게 잘하냐. 그래서 근데 이런 걸 떠나서 약간 너무 막 이게 막 뭐라 해야 돼, 뭔가 어떤 상황이지 약간 아니 아 저 괜찮은데 할아버지 어떻게 우산이, 왜냐면 비 오는데 자기도 써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이제 뭐 내리면. 근데 자긴 괜찮다고 그냥 쓰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제 약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계속 막 아 괜찮다 괜찮다 계속 주시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계속 근데 거의 울컥 하면서 이제 되게 정말 너무 근데 그런 게 생각보다 좀 많아요 한국은. 그 뭔가 정말 예를 들어 뭐 그것도 그런데 막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막 제가 급하게 그때 막 뛰는데 그 가방에서 20만 원 떨어진 거예요 현금이요. 제가 약간 좀 옛날 사람이랑 현금 좀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근데 너무 빨리 뛰어서 진짜 엄청 빨리 뛰었어요. 근데 그래서 몰랐구나. 그래서 막 뛰는데 엄청 뛰는데 갑자기 막 뒤에서 저기야 저기, 근데 막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막 급하게 뛰니. 근데 이제 막 지하로 이제 내려갔더니 갑자기 막 이제 막 뒤에서 막 저기 뒤에 저 이렇게 숨이 차서 이제 뛰어서 저기 현금. 그래서 제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떨어졌다고.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 막 거기까지 막 뛰면서 이제 그거를 뭔가 좀 감동이었어요. 옛날에 이거를 제가 어떤 몰카를 했었어요 방송 때문에. 이게 가면서 돈을 떨어뜨리고 몰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주워서 다시 주는지. 이제 뭐 그것도 한국 치안이기도 하고 항상 내 정의이기도 하고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되게 뭐 많아요. 맞아.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뭐 많아요. 내가 뭐 도움 요청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내가 도움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은데도 사람이 먼저 이렇게 도움을 이제 좀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저는 살짝 다르게 느낀 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서로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전반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거 들으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고 당연히 많은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근데 이제 뭐 계속 살다 보면 그냥 봤을 때 그냥 사람들이 서로한테 관심이 없어요 별로. 누가 뭐 이제 뭐 법 때문에 뭐 혹시 잘못될까 봐 그런 거 조심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잘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를 해준다 잘 없는 거예요. 이제 아는 사이끼리는 진짜 너무 잘해주고 뭔가 정이 너무 많고 뭔가 일이 진짜 잘해주는데, 모르는 사람이고 공공장소다 그럼 진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나는 완전 반대 경험. 저는 이제 사실 뭐 인사하는 것조차도 뭔가 이제 다른 나라 잠깐 갔다가 다시 한국 들어오면 좀 차갑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뭔가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뭔가 미소를 짓다거나 뭔가 말을 걸어주거나 뭔가 도움을 주거나 뭐 그런 거는 사실 점점 가면서 뭔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근데 자기 삶이 너무 바쁘고 이미 너무 힘든 하루였어. 아니면 지금 출근 중인데 나도 너무 힘들어. 이것 때문에 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뭔가 이제 잠깐 한국 나갔다 들어오면 그걸 더 느끼는 것 같아요. 한국에 계속 있으면 잘 안 느끼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되게 진짜 이거 들으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 날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날씨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진짜 특히 저한테 저는 또 왜냐면 열이 많아. 제가 또 테니스를 치는데 코트가 알죠? 비가 오면은 이제 그러니까 일단 취소가 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보에는 비가 없어. 없는데 막상 코트 이제 도착하니까 비가 갑자기 확 내리고. 근데 문제는 또 그 사이트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보면은 막 뭐 네이버도 있고 그 아이폰 알 수 날씨도 없어. 일기예보 믿으면 안 돼. 다 너무 다르고. 일기예보 믿을 수 없어. 심지어 그런 경우도 많아서 이제 그 예보에는 비가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데
근데 막상 이제 코트를 가니까 비가 안 내리는 거야. 그래서 날씨 여정이라고 사람들이 날씨 여정. 왜냐면 진짜 그래서 그때 신기했던 그 일이, 그러니까 비가 예보이는 비가 내리는데 도착 막상 이제 도착하니까 코트에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인터넷 보고 이제 뒤에 내 비.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그 나의 어떤 그 촉을 믿고 이제 갔는데 이제 비 안 내리네? 그래서 딱 그 두 명이서 친구라고 이제 쳤어. 근데 약간 랜덤인 것 같아, 랜덤. 그러니까 뭔가 한국은 이제 비도 되게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많고 하는데 사실 옛날에는 뭐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되게 좋아했던 것 중 하나, 하늘이 되게 예뻤어요. 맞아, 하늘이. 하늘이 너무 예쁘고 맑고 깨끗하고, 왜냐면 제가 살았던 이제 도시가 테헤란 수도, 이란 수도인데 기름값이 진짜 싸요. 그래서 차가 많아요. 그리고 항상 막히고, 그리고 낡은 차들이 많아서 공기가 안 좋아져요. 특히 겨울에는 너무 공기 안 좋아서 하늘, 예쁜 하늘 진짜 드물어요. 그래서 한국 왔을 때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발전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하늘이 예쁜 거예요. 미세먼지도 없고. 근데 가면서 갈수록 뭐 계속 이제 요즘 들어서 재작년부터 이제 계속 좀 예쁜 하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제가 그걸 되게 좋아했고, 뭔가 뭐 깨끗하고 공기가 좋아서 뭐 피부도 그렇고 이제 좋았는데, 사실 날씨는 이제 뭔가 불만을 얘기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맞아, 날씨니까. 이제 뭐 시간도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사계절이라고 하는데 사실 너무 봄이랑 가을 너무 짧아요. 네, 이란은 가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란은 3개월씩 있어요. 그럼 3개월 봄, 3개월 여름, 3개월 가을, 3개월. 그리고 겨울엔 눈 많이 오고. 근데 한국은 뭐 그냥 뭐 강릉 쪽이나 이쪽에 눈 많이 오지, 서울은 그냥 춥기만 하고. 조금 날씨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 사계절 치고 좀 힘든 날씨예요. 그래도 자연이 많고, 이제 산도 많고, 나무도, 이게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산이랑 나무가 많아서 조금 옥시전에 좀 도움이 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아무리 미세먼지 많다 뭐 해도 그래도 나무가 많아서 괜찮아.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았던 지역이랑 뭐 크게 막 차이, 뭐 사계절 많은데,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가을 봄은 좀 더 길었어요, 제가 살았던. 그러니까 가을이 이제, 그러니까 가을이라 하면 가을이고 겨울이라 하면 겨울이고. 확실히 이제 보이네. 근데 한국은 약간 여름, 겨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뭐 온도 차이는 크게, 예를 들어서 뭐 여름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은 이게 더운 게 이제 습해서 더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습하고, 그런데 거기는 습해서 더운 것보다 뜨거워서, 해가, 그러니까 햇빛이 뜨거워서 이제 더운 거지. 습하진 않고. 습하진 않아. 심지어 신기해. 그냥 건조하기만. 그러면 하고.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 근데 여기는 도망칠 수 없어. 그게 도망칠 수 없어. 그래서 선풍기 들고 다니는 거지. 계속 그 쿨링 스프레이 뿌리면서. 저 안 타던 사람이었거든요. 저 피부가 안 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피부가 탔어요, 다.